다음 달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개편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일곱 자리에서 여덟 자리로 개편되면서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차 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지역 주차 시스템 업데이트 완료율이 15.3%에 그쳐 혼선이 우려된다며 시구 점검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